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14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진만 강원도 교수입니다. 6월 4일 투표일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하셨는지요? 이미 마음을 정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직도 고심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텁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강원도민의 최대 관심사는 강원도지사 선거일 텐데요. 그래서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오늘은 강원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강원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KBS가 진행하고 MBC가 동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보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새문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승재 통합진보당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홍집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홍집입니다. 예, 지금 소개해드린 순서와 자리 배치 그리고 앞으로의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제시되는 질문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강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공정하고 건전한 정책 토론회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는 출마의 각오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후보자들의 기소연설을 듣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최문순 후보부터 해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벌써 마지막 TV토론입니다. 그동안 TV토론 잘 보셨는지요? 좋은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 부탁드린 김에 한 가지 부탁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새로운 제도가 한 가지 더 도입됐다고 합니다. 바로 사전 투표제인 것 같습니다. 선거 날짜는 6월 4일이지만 그 전에 얼마든지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과 모레 이틀간 투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들고 가시면 투표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내일 원주 무실동에서 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모두 투표장으로 많이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가 열고 제가 뒤를 이은 민선 1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도지사의 시대였습니다. 뭐가 새로운가? 도민들을 한 분 한 분 모신다는 점, 존중한다는 점, 도민들과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점,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잘 안다는 점이 새롭고 또 다릅니다. 민선 시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의 모든 권력은 도민 여러분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강한 도지사입니다. 제가 바로 가장 강한 도지사입니다. 도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승재 후보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강원도지사 후보 기호 3번 이승재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130여 명이 27일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계획서가 채택되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정의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해소되지 않았고 세월호 국정조사에 먼저 합의해달라는 세월호 피해가족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왕구 대표는 밤샘 협상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잠적한 지 4시간 만에 야당에 아침 일찍 서천으로 내려가니 못 간다 연락하고는 28일 충청지역 유세장에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이 여론에 떠밀려 여야 합의에 나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새누리당이 어떤 당입니까? 유가족들의 호소보다는 당리당략이 먼저인 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는 강원도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인터넷에 세월호 서명이라고 입력하면 서명용지 찾을 수 있습니다. 유가족 대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에 강원도민들께서 서명 참여로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용집 후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집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4년은 강원 100년 미래를 결정하는 운명의 4년입니다. 지금 강원도 당면한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 안 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강원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일들을 해결하려면 대통령과 통하고 집권여당과 통하고 중앙정부와 통하는 힘 있는 여당 도의사, 일할 줄 아는 도의사가 필요합니다. 강원도를 잘하는 진정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현안을 풀고 새로운 강원 미래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9분의 국회의원, 도의사가 손발을 맞춰서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저 최흥집 어르신을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강원도 만들겠습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차질 없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올림픽의 효과가 18개 시군에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대가 잘 사는 강원도, 우리 모두가 원하는 자랑스럽고 당당한 강원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의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 분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네, 국내 총 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 내 총 생산을 분석해보면 강원도 내 제조업 비율이 11.5%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또한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숙박 음식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정규직 비중이 평균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강원도의 기형적인 산업 구조로 인해 일자리의 규모와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지난 세 번의 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업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높이겠습니다. 강원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과 농자재 반값 지원으로 농민 일자리 지키겠습니다. 지역 재투자법을 도입하여 지역 소재 기업 매출의 일정 수준 이상을 지역에 재투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오늘은 덧붙여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할만 나는 지방산업단지 만들겠습니다. 중소제조업들이 몰려있는 지방산업단지는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중요하지만 시설과 작업환경, 업체의 임금지급 능력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중소기업 시설개선, 산업단지 내 문화체육시설 확충, 복지타운 건설로 일할만한 산업단지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 지역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수도권 대형은행을 통해 지역의 예금 중 30%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강원은행은 지역자본 조성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민간이 함께 추진위를 구성해 강원도 지역은행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동해안 철조망을 걷어내서 동해의 비경을 수려한 관광자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동해안의 많은 비경이 철조망에 갇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고성에서 삼척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해양관광코스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최용지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경제 어렵습니다. 기업 유치는 힘들어졌고 또 고용률도 아주 낮습니다. 중소기업 폐업률은 늘어만 갑니다. 강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하는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일자리 만드는데 전력을 투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도의사가 되려 합니다. 어려운 강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임기 중에 18만 개 일자리 만들고 고용률 70%까지 확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생 일자리 발굴 지원센터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6대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춘천권은 레고랜드와 캠페이지를 연계한 어린이 천국 창작 도시로 만들고 원주권은 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지정, 의료기기 엑스포를 준비해서 중부권 100만 중심도시로 세우겠습니다. 강릉 동해안권은 동부화 시대의 중심 전략지로 육성시키겠습니다. 적경지역은 적경지역의 생태 자원을 새로운 가치화하고 DMZ 세계평화공원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은 중부 내륙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강원랜드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성화된 전략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 활력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문순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진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의 기형적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꿔내는가 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제조업 비중이 11.5%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20%까지 이걸 늘려야 상주 인구도 늘고 소비도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조업 비중을 늘리는 것을 핵심 관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산업이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 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신관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세 가지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 중심에서 이제는 질 중심으로 가야 된다. 고품질 관광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국인 대상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대상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 중심에서 문화 콘텐츠와 결합된 그런 관광 상품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세 가지 관광 상품의 질적 변화를 통해서 수입을 늘려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3대 전략 산업이 있습니다. 원주의 의료기기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춘천의 나노 바이오 플라즈마, 그리고 강릉의 비철금속과 3D. 이 세 전략 산업이 급속히 성장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투자를 늘려서 이 성장이 가속화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 후보자들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유권자를 만나기 위해 강원도 내 곳곳을 분주히 뛰어다니고 계시죠. 그만큼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 텐데요. 과연 강원도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저희가 미리 그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먼저 유권자의 의견을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희 춘천중앙시장은 강원도에서 지정한 국제관광시장 1호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작년 8월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에 나가면 꼭 가봐야 될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돌아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에 상인들의 형편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매출도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시장 전체가 침체되어 있다고 봅니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가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행정기관에서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도지사 후보님들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요즘 전통시장이 무척 어렵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는 56개의 전통시장이 있고 이곳에서 총 7,200여 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진출이 늘면서 전통시장의 경기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02년 이후 소상공인이 연간 3만 명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통시장의 현대화라든가 관광시장 전환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이 마련됐지만 소상인들이 느끼는 갈색인 성과는 미약하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최홍지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천중앙시장에 선거운동 하러 가면 참 미안합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지금 도내 55개 전통시장 매출이 다 줄어든답니다. 주문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종전에 비해서 20%나 매출이 줄어듭니다. 셀렌마켓 효과가 없는가 봅니다. 온누리 상품권 강원도 회수율은 전국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재래시장 점포, 문 닫는 점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신협 맑은 거를 활용해서 전통시장 통합 포인트 카드 발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금액 절반을 도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 현대화는 계속하면서 경영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인대학을 활성화해서 재래시장의 회계, 홍보, 마케팅, 경영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 유관기관에 전통시장 물건 구매 촉진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
그 시장 조합과 시장 상인들에 대한 소위 사기 악량 대책도 특별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문순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에 나오셨던 저분이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중앙 춘천 낭만시장의 이영애 대표님이신데요. 저 시장이 이제 도가 지정을 해서 관광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도고, 아까 화면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광공사가 선정한 외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장이 앞으로 전통시장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지표가 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도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시장도 이제는 내국인 중심에서 외국인 관광객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단순한 물건을 사는 시장에서 관광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시설 중심에서 디자인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저 시장에도 400여 명 정도가 저희가 한번 태국 관광객들을 맞이한 적이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언어 통역 문제, 그다음에 상품 먹거리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문제, 그 다음에 문화 컨텐츠가 없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세 가지 큰 축을 잘 저희가 성숙시켜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시장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양양시장이나 봉평시장 이런 데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승재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중요한 숙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마트 입점과 영업에 대한 규제 강화하겠습니다. 강원도 전통시장 주기는 1차적 주범은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오면 세계의 재래시장이 죽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지역특산물 종합판매센터와 기존의 재래시장 장마당을 결합시켜 관광자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선 오일장은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횡성서득과 한우, 정선의 약초, 홍천의 인삼 등 각 시군별 특산물이 있습니다. 이를 브랜드화하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전통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재래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재래시장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주차시설입니다. 재래시장 주변의 공유지에 넓은 주차시설을 확장해서 이용을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가보면 시장 안에 쉴 곳이 없습니다. 시장 안의 빈 상점을 활용해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주부들과 여성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와 시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상인들의 경영 방법을 개선하여 대형마트 못지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도와 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규 중에 하나가 정책과 공약입니다. 세 후보 모두 공약을 제시하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각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을 들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주요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먼저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건강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건강카드에는 8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8만 원을 가지고 병원, 한의원, 약국에 가셔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생들 등록금 지원입니다. 대학생들에게 20만 원씩의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원도 내 고등학교 출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시작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취업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내 기업에 취업하시는 분들에게 100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 그런 공약이 되겠습니다. 장년층 55세에서 64세까지의 은퇴장년층에게도 역시 해당이 되겠고 청년층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준비한 3대 대표 공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제도 준비를 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우리 최저임금이 5,2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사실상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6,000원까지 생활임금을 보존해드리는 그런 정책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추가로 발표한 게 하나 있는데요. 보육 교사 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국공립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민간 부분에 민간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임금 격차가 커서 이 차이를 일부나마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춘천에 에펠탑 같은 타워를 하나 세우는 것, 그다음에 원주에 드라마 단지를 세우는 것, 그리고 강릉에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승재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선 토론회에서는 물, 전기, 가스, 저소득층 무상 공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농민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도 살만한 농촌으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다가오는 6월 쌀 감세와 전면 개방과 한중 FTA 추진 맡겠습니다. 쌀까지 전면 개방되면 농민들 지어먹을 농사 없게 됩니다. 국책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한중 FTA가 한미 FTA 비해 4배인 한해 최대 3조 3,600억까지 사라질 수 있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쌀이 전면 개방되고 한중 FTA 체결되면 농업은 급속히 붕괴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강원도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만들어서 농민들의 소득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17개 시군에서 시행하여 농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짓는 농산물이 최저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면 그만큼 강원도와 농협이 반반씩 부담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차액을 보전하겠습니다. 셋째, 농자재 반값 지원하겠습니다. 농민들 매년 농사지어서 돈은 안 되는데 농자재값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농약값, 사료값, 비료값, 원가를 공개하고 농자재 비용 지원하여 반값 농자재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협예산 확대 필요합니다. 저는 도지사 임기 내에 15%까지 농업예산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은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농업에 대한 도의 투자 확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농정예산 전국 8개 도 중 비농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꼴찌 수준입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농업포기정당 새누리당 심판하고 농업을 살릴 수 있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네, 최홍지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약은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를 위해서 저는 먼저 임기 중에 18만 개 일자리, 고용률 70%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확실히 준비해서 그 효과와 강원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준비하는데 5억 5천억이 되는 강원도 부담, 대통령 만나서 부담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통일 강원 시대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생활 밀착 30대 약속을 어르신과 소액에 증액하겠습니다. 어르신 무료 독감 예방주사, 동네 병원과 의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틀리 2차 시술 지원 확대로 고장난 틀리로 잇몸 아프신 어르신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터지고 빗물이 새도 단돈 몇만 원이 없어 못 고치는 사람들 도에서 직접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강원도 출산 축하금 20만 원 모든 산맥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전통시장, 동네 슈퍼, 자영업자를 위해서 중소물류유통센터, 동네 안에 하나, 또 영서지방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제때 20, 30% 저렴한 물건을 공급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강원도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해서 FTA 대비 농수산물 가격 폭락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시책과 공약은 좀 다릅니다. 분명히 공약은 시책과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신의 공약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의 공약까지도 면밀히 들으셨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을 펼쳐보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자유롭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승재 후보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앞서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 제시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조례 제정과 도지사 임기 내 도와 산하기관 상시 지속직 업무 종사자 비정규직 100% 무기계약 전환, 지자체 민간이탁과 청소, 시설관리 간접고용을 전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 발표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 전환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하는 기간만큼 급여가 올라가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각종 수당을 공무원의 수준에 근접하도록 하겠다 공약했습니다. 민간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도화지방노동청,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만들겠다 했습니다. 최영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최영진 후보가 도지사가 된다면 강원도청과 도청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건 상세히 그 비정규직의 경우에 따라서 어떤 직책에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히 파악을 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 세 번의 토론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문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최영재 후보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문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만큼 강원도지사가 될 분 이 비정규직 문제에 누구나 관심 가지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재 후보님 앞으로 도지사가 만약에 되신다면 비정규직 문제에 더욱더 관심 가지시고 더 많이 조사해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앞서 민간의 비정규직 문제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화물차 기사님들, 우리 덤프트럭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우리 학습지 교사, 우리 택배 노동자들, 퀵서비스 노동자, 이분들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으면 최영지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특수노동자들 근무 여건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수 노동자들의 그 근무 조건이나 근무 행태에 따라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분명히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더 힘든 여건 속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나 아니면 특별한 처우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뭐 사전에 잘 있을 겁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사전에 찾아보시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특수고용 노동자 없습니다. 우리가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반은 노동자고 반은 개인 사업자라는 겁니다. 우리 화물차 기사들의 경우 화물차 소유주로서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한 업체에 고용되어서 화물 운송료를 맡고 있는 노동자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고용노동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재보험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무가입, 산재보험 의무가입하도록 법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조례 재정에서 산재보험 노동자들의 어려움들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지사로서 당선된다면 도내 특수고용 노동자 실태조사 2015년 실시해서 2016년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정규부께 묻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우리 정부의 공무원노조 인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영길 후보께서는 도지사에 당선되면 공무원노조 인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건 뭐 우리 이승재 후보는 노동 문제 전문가이시니까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최영길 후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토론에 앞서서 강원도 발전을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경지역 군인가족 여러분, 제가 도지사가 되면 생활 불편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사관의 정년 연장 적극 건의해서 도내 국회의원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근간 도정은 전혀 도정 발전에 진전이 없는 듯합니다. 재정 자립도도 전국 수준으로 절반밖에 안 되고 고용률은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망가지는 곳이 많습니다. 기업 유치도 4년 전에 비해서 거의 6분의 1로 대폭 줄었습니다. 관련해서 지방 부채 관련해서 재문순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강원도 빚은 9,300억 정도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민주당 시장인 원주시 부채는 불과 2년 만에 2,140억 원이나 늘어나 무려 3,5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원주시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빚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춘천시장, 강릉시장은 빚을 1,300억 원이나 줄였습니다. 민주당 도의사 시장이었던 강원도와 원주시는 빚이 크게 늘고 새누리당 시장이었던 춘천시와 강릉시는 반대로 빚을 많이 갚았습니다. 많은 도민들은 민주당 출신 단체장의 무능과 방만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강원도 재정 악화와 유독 민주당 시장인 원주시의 빚이 늘어난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네. 네, 말씀드리고 네. 다음 그 최문순 도정 일을 할 줄 몰라 강원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무능 도정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지난 토론 때 얘기 나왔던 강원도 수건인 오색 로프웨이 사업 이거 준비 소홀과 도지사 역량 부족으로 경남 사천에 뺏겼습니다. 또 복수 때는 아니고요. 안행구 장관 안 만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최문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춘천 속초 예산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라고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나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예타 예산 겨우 확보했습니다. 발목 잡는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 설득 못 시키면서 도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글쎄요. 전부 사실과 다른 발언들을 너무 하시는데. 제가 진실, 우선...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네. 겁니다. 네. 발언들을 좀 주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론회 때 질문을 드렸다니까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문순 후보 선대위 수석 대변인 진선미 국회의원. 강원도 수건 사업이자 강원도민의 생존권이 달린 오색 로페이 사업인데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내면서 주도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적경지역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평화 누리길 사업 반대한 장군이 괜찮은 겁니까? 이게 뭐 상호 토론이 아니고 최후보님 도민들에게 상처를 준 진선미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한 이유가 도민과는 상관없이 선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색 로프웨이가 되지 않은 것은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그 환경을 훼손하면서 로프웨이를 할 만하지 않다라고 해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 국회의원들이나 또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점에 대해서 좀 분명히 이게 거리 준수를 하지 않았던가 폐쇄로 문제를 충족시키지 못한 준비 소홀입니다.
준비 소원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 잘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네. 주민들로부터 듣고 정말 네. 안타까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직 환경부가 지금 이게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완화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승재 의원 규제 완화 대상으로 올라가 있고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게 심한 규제다 이렇게 해서 규제 완화 대상으로 올려져 있다는 예,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이제 주도권이 최문순 후보에게도 넘어갑니다. 네, 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후보님께서 이제 통일도지사 공약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유치 이게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고요. 설치 장소와 예산은 얼마쯤 드는지 소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그 이산가족 상봉 장소는 그때그때 정부 방침에 따라 아니면 적십자사에 논의 과정에 따라 바꿔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유일하게 도 자체가 분단된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현지에 있을 때 남북협력교류사업 하면서도 금강산 이산가족면에서도 자주 가봤습니다. 언젠가는 아주 편하게 편리하게 남북 이산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약을 위치가 어디신지 위치는 얼마신지 정부의 방침과 결정이 협의해야 됩니다. 적어도 강원도 내 남북 이산가족이 언제든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상설 면회소를 장소나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할 겁니다. 제 도지사가 되면 반드시 공약을 내놓으실 때 기본적인 요건이 장소나 예산 정도는 러프하게라도 좀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시겠어요? 제목만 이렇게 내놓으시면 구상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구상은 장소 같은 것은 바랍니다. 정부와 네. 협의를 해야 되고 네. 그거는 북측과도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여기서 밝히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 이산가족 상봉 네. 면회사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있습니다. 합니다. 네. 그게 지금 상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550억 지어서 12층짜리로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북한에 금강산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설 면회소가 한... 거기도 있지만 네. 평양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에서도 네. 할 수 있어요. 네. 단지 우리 강원도 내 상설 면회소를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그 금강산에 있는 것도 딱 세 번 썼습니다. 550억. 가봤습니다. 저도. 예, 그렇게 세 번 썼는데 새롭게 또 유치를 하시겠다는 그거는 북한에 있는 금강 면회소와 네. 우리 면회소 저희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네. 통일적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에다가 하나 설치해서 그러니까 강원도 통일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 계획은 지금 갖고 계시다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 후보께서는 네. 강원도 이산가족 상봉 상설 면에서 설치하는 거 뭐 바람직하지 저는 지금 않습니까? 금강산에 있는 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12층짜리로 돼 있고요. 돈도 550억 들어갔고 그러면은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를 쓰면 되지. 우리가 그걸 또 다시 뭘 새로 짓는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그게 그 상설 면에서도 있는데 네. 다른 용도로 쓰든 그것을 개조한 겁니다. 개조했는데 우리 강원도 통일 문제에 관한 한 적어도 강원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통일에 관해서는 강원도가 강원도 이익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의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자면 상징적으로라도 강원도에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일자리 도지사 핵심 공약으로 18만 개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네. 질문을 드렸더니 10만 개 정규직을 만드신다 이렇게 네.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만 개는 여성이고 2만 개가 기업이라고 그러셨고 또 2만 청년, 1만 장애인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 기억하시죠? 예, 예. 그 2만 기업이면 기업에서 2만을 고용하는 거죠. 나머지 8만은 어디서 고용합니까? 그건 계절형 일자리입니다. 그건 계절형 일자리는 나머지 8만 개를 말씀드린 거고 10만 개 중에 예. 정규직 10만 개 중에 2만 개가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8만 명은 어디서 고용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상시 일터가 되는 10만 개 중에 2만 개는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머지 8만 명, 그러니까 여성 5만 명, 이건 어디서 고용하시냐는 겁니다. 기업의 일자리만 있는 거 아닙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 일터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디에서 경력 단절 여성을 어디에서 만듭니까? 저는 강원에 근무하면서 네.
어른들도 일자리 만들어 드렸습니다. 고정적인 일자리.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들, 어디에 아, 일자리 유형이 다르죠. 많죠. 제가 평생 일자리 발굴 지원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거리 만들면 어디에 됩니다. 취직을 시키냐는 겁니다. 제가 네. 질문 드리는 아, 일거리 만들어야죠. 기업에 진짜. 2만이라고 하셨고 나머지 8만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은 어디에 취업시키냐는 겁니다. 그 8만 개 일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 일거리 만들 게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할 수도 있어요. 협동조합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거리 우리 강원도 지형에 맞는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2만 개가 기업만 일자리 아닙니다. 예, 일단 그런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상호토론의 기회는 한 번 더 남아있습니다. 아, 못다한 의견은 두 번째 상호토론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의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구조원의 총 대비용 중 경기장과 진입로에 소용되는 건설비의 30%를 지방비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가 큰 만큼 동계올림픽의 성공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만 반대로 실패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실제 밴쿠버의 경우 1조 5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요. 일본도 누적 적자가 11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이후 활용되지 못하는 시설은 고스란히 지역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데요.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시설 활용을 포함한 효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최용지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올림픽 유치 열기 되찾고 싶습니다. 그 유치 열기를 되찾아서 강원 발전의 저력으로 삼고 이 저력이 계속 강원 발전에 큰 역할을 할 때 바로 올림픽 효과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강원도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첫째, 올림픽을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적극적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정부 지원을 통한 강원 발전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둘째, 올림픽 준비 과정을 통해서 SOC, 각종 SOC 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기 추진을 통해서 강원 발전에 여러 가지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도 전역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효과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추진 과정, 또 올림픽 개최 동안에 문화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 또 문화적 가치, 강원도의 자원을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어서 적어도 18개 시군 공이 특성화된 관광 상품 또 18개 시군 나름대로의 전략적 홍보 이미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도가 강원 전체가 올림픽 효과를 볼 수 있게 네, 하겠습니다. 이어지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국민들과 도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선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총 비용 자체가 올림픽에 들어가는 총 비용 자체가 이렇게 크질 않습니다. 소치 올림픽에는 전반 60조 원이 투자가 됐는데요. 우리 평창 올림픽에는 11조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8조 원은 철도를 까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올림픽에 들어가는 비용은 운영비용 포함해서 3조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이렇게 투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 시설 활용도 지금 13개의 시설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7개는 과거에 있던 것을 재활용해서 하고 6개만 새로 짓습니다. 이 6개도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정부와 우리 시, 도 그리고 체육 전문가들,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을 해서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이 높은 그러면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올림픽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재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후보님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토론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성사가 올림픽 성공의 핵심적 열쇠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 가리왕산 활강 스키장 건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활강 경기장 부지로 가리왕산이 선정되었습니다. 국제 스키연맹의 표고차 800m를 만족하는 곳이 가리왕산밖에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국제 스키연맹의 규약집에는 개최지의 지형 여건이 안 되는 경우 두 번에 나누어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스키장 활용하여 충분히 올림픽을 치르면서 환경 파괴도 막고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리왕산 조선시대부터 나라가 나서서 보호한 만큼 생태적 가치 뛰어난 곳입니다. 가리왕산의 활강경기장 건설하는 것은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향후 리조트로 이용할 계획 갖고 있지만 가리왕산 인근 반경 50km에 6개 대형 스키장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는 사람 과연 있겠습니까? 따라서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불러올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건설, 폐기하고 대체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올림픽의 사후 문제 막을 수 있는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후보자 각자에게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소 답변하기 껄끄러운 질문이더라도 도민들께서 궁금해하는 사항이니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순서에서 먼저 최문순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는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골프장을 포함해서 총 71곳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강릉, 원주, 홍천 등 골프장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지사 취임 이후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도청 내에서 1년 넘게 천막 농성을 네.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골프장 문제 거의 다 해결됐다는 보고를 우선 도민들께 드립니다. 이게 문제가 왜 생겼냐 하면 과거에 규제 완화를 막 하면서 골프장 허가를 남발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골프장들이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도 보상도 잘 못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긴 것이 제가 오기 전에 아주 갈등이 깊은 채로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끝까지 남아있는 골프장이 한 8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3개를 허가 취소를 했고 그다음에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이렇게 합의를 시켜서 해야 될 것은 합의를 시켜서 해결한 것이 있고 거의 대부분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것이 뭐 한두 개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이거나 워낙 주민과 사업자 간의 골이 깊어서 갈등의 골이 깊어서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이 지금 한두 개 있긴 하나 대부분 뭐 해결 단계에 들어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장 문제는 이제 과거에 너무 남발한 문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갈등 조정을 좀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없이 오랜 기간 그 갈등이 축적이 돼서 잘 해결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공직자들과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해결 단계에 거의 완전한 해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승재 후보께 질문을 드립니다. 강원도지사로 입후보를 한 동기가 당선이 목적이기보다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와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보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면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시는 두 분 지지율에 비하면 제가 높지 못한 거 사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합진보당 강원도지사 후보로서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도민들에게 하느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통합진보당에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그 토론회에서 제가 모곡삼리 골프장 얘기 한 게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했었냐. 너무나 모곡삼리 골프장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제가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있는 사람들 편드는 정치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분들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억울함을 누군가는 대변하셔야 되지 않겠냐. 바로 그것이 도지사가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지사 후보로서 저는
지난번 토론회에서 모국삼리 골프장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민들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당선될 수 있겠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어려움을 대변한다라면 우리 강원도민들 저에 대한 지지 보내줄 거라 확신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홍지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강원랜드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가 오토리조트에 150억 원을 지원한 문제로 감사원으로부터 배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후보께서는 여러 차례 강원랜드 설립 목적에 맞는 지원이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원 절차상에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 이미 지식경제부로부터 배임에 해당한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대처 없이 이사회를 열어서 정작 본인은 기권을 하고 찬성표를 던진 이사들만 곤욕스럽게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때마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내용이 상세하게 알려진 일인데 CEO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분석도 주변의 얘기들을 듣습니다. 간부들로부터. 그것은 뭐 따지면은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은 강원랜드 설립 취지에 맞는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결정 과정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세 번째 이사회에서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세 번 이사회를 거친 동안에 수 없는 논란도 있었고 지역으로부터의 어떤 의견 수렴도 있었고 또 중앙정부와의 의견 교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라는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고 물론 변호사들로부터 배임에 관한 부분을 의견도 다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해당된다, 어떤 분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가지고 강원랜드의 근본적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결정을 이사회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기권에 관한 문제는 CEO로서 또 강원랜드 설립 취지와 두 가지 목적을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후보자 간 두 번째 상호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호 토론은 주제가 없는 자유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자유롭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의 인신 공격과 근거 없는 비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승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현재 강원도 안전의 가장 큰 위협 삼척 핵발전소입니다. 핵발전소에 사고 나면 인근 울진에 있는 핵발전소, 지금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삼척 LNG 발전단지의 안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전한 강원도를 위한 첫 번째 과제가 삼척 핵발전소 건설 폐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차 토론회에서 삼척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최영재 후보께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후보님, 삼척 핵발전소 건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제가 그때 토론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삼척 핵발전소 건설 문제는 그 자체 안정성, 지역 개발의 중요성 이런 종합적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또 그에 미치는 영향이 삼척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그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은 것입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의견을 묻는데 찬성이냐 반대냐가 어디 있습니까? 의견이라는 게 찬성도 되고 반대도 되고 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어떻게 결정하는 거지 어떻게 그 OX 여기가 백백놀이를 하는 겁니까? 도지사는 강원도민의 안전을 책임진 최고 책임자입니다. 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사고가 난다라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더 큰 규모의 피해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도지사는 그래서 제가 1차 토론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강원도민한테 1차적 과제로 강원도 발전은 저 지역의 안정 전체 이익에 관한 게 어떤 것이 더 비중이 큰가 이렇게 결정하는 거지 과연 OX로 결정하는 게 도지사입니까? 우리 강원도민들의 과연 이익과 얼마나 그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핵발전소 사고 나서 우리 도민들 엄청난 피해를 받으면 우리 도민들 이익 과연 되겠습니까? 도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도민들의 경제적 이익, 그거 결부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겠습니까? 예상 못했습니다. 핵발전소 문제, 지금 원전 비리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납품 비리. 고리 1호기 원전 지금 재가동 승인했습니다. 핵폭탄을 우리가 안고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안전 과연 장담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의 목숨 과연 장담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최영재 후보, 우리 새누리당 안전공약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원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3차 개발선 안전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이 정도로 이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이익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문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문제 얘기했습니다. 네네.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비용이 1095억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네. 네, 1095억 안 써도 됩니다. 다른 대체 경기장 사용하면 1095억 아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1095억. 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때 조직위원회가 하포네산에 환경훼손을 피하기 위해 IOC 설득해서 경기장 위치 변경시킨 사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문수로 볼게 묻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도지사로 당선되신다면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폐기 조직위원회 내에 공식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가리왕산이 아주 환경이 잘 보존된 산이어서 저희들도 이걸 좀 가능하면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점이 우리 남한에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국제 규격이 나오는 산이 딱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 네. 그 규정에도 네, 네. 표고차가 안 되면 네. 400m씩 나누어서 경기할 수 있다. 네. 그 규정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 아실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네. 이제 저희들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최용주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하고 정정당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최문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토론 때 제가 좀 움찔해서 그랬는데 네, 네. 리더란 책임지는 리더가 돼야 된다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제가 아주 그 깊이 가슴에 새길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조직의 잘못은 곧 리더의 잘못과 같아 이런 뜻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최문순 후보님은 방송사상 최악의 안전참사에 대해서 아시죠? 네, 뭐 얘기를 해요? 기억을 다시 이제 이렇게 되살리면은 네. 2005년도 경북 상주에서 있었던 MBC 가요대전 녹화 방송에서 네. 안전관리소홀로 입장객 11명이 압사로 숨졌습니다. 네, 네. 또 160여 명이 부상당한 사고였습니다. 네. 그때 아마 우리 최문순 후보께서 MBC 사장님으로 그랬습니다. 네. 네. 당시 MBC 사장으로 그 책임을 지고 그 유가족들에게 참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때 상황, 그때 언론을 보면은 안 했습니다. 단지 뉴스에 뉴스 앵커가 사과를 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예, 그런데 그 끝나고 유가족들은 사고가 난 후 1년 후까지도
사장실을 찾아와서 유리창도 깨고 눈물도 흘리고 분통도 터뜨렸답니다. 아, 사장을 만나 직접 사과라, 사과든지 1호라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간절히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그 행사는 네. 그 상주시 주최 행사였어요. 네, 그래서 법적 책임이 상주시에 있었던 거고 예, 예. MBC 사장인 제가 예. 둘이서 합의가 잘 안 돼서 네, 그래서 중재를 나서서 정수부께서는 제 책임이 있던 게 아닙니다. 결코 법적인 책임이 없죠. 있던 게 아닙니다. 결코 네. 유족들 앞에는 안 갔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그때 네. 사진도 있고 한번 다시 저 네. 그래서 대부분이 지난번부터 그래서, 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을 자꾸 하시는데 네.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있고요. 보도도 됐습니다. 대부분이 좀 정확히 좀 알고 대부분이 그 네. 사고 책임과 관련해서 상주시장 당시 담당 PD 이제 유죄 판결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주체가 상주시였고요. 네. 글쎄요. 그래서 초청받아서 갔던 사람 담당 네. PD가 유죄 판결이 되면은 사장은 같이 사과도 했어야죠, 그죠? 사과도 하고 찾아갔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당시 상주에서 안타깝게 좀 정확하게 예, 좀 아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다 그 명예훼손이 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닙니다. 사실 확인하고 네. 지금 말씀드리고요. 제가 거기 갔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예. 정정해 주십시오. 예. 그 정정해 주십시오. 정정 안 합니다. 제가 갔었다는 예. 갔었습니다. 예. 거기에 정정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사고 직후 국정감사에서도 당 사과 사고 책임을 상주시에 떠넘기기만 했을 뿐 방송 주관사로 책임 있는 상태에 대한 수많은 질타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말들이나 하면은 정확하게 아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더의 책임 운운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네.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후보님께서는 네. 좀 사실 확인에 대한 좀 사실 확인 제가 다 합니다. 여기 어떤 장소인데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거기 갔었다 응? 안 갔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명백히 사실이 잘못되신 그건 기록에 겁니다. 나온 저희들 확인을 가지고 그 기록이 잘못되신 겁니다. 네. 네. 사실 확인은 제가 다 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네. 잘못되셨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갔다 왔다고 말씀드리지 네. 다음 않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근간에 엊그제 그 도청 홈페이지 문제 그래서 네. 거기는 네. 뭐 해명도 있었고 했는데 중앙선관위가 도청에 하달한 문서에 지자체 홈페이지 운영 선거관리 규제 지침 보면은 사실은 얼굴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그러면 여기 제가 하나 네. 보여드릴게요. 홍준표 지사 거 지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봤어요. 나와 봤는데 그리고 지침이 김관용 지사 거도 나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있는데 근데 그때 예. 다른 도지사들은 다 얼굴 닫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출마하신 분들 다 예예 예. 이분 다 출마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얼굴은 있는데 아니겠습니까? 지자체 홈페이지 운영 선거관리 규정 지침에 따르면 씻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건 좀 다릅니다. 네. 그리고 예, 다른 도지사들 다 닫았다고 하는 건 잘못하신 예. 거 아니시겠습니까? 최보승 후보가 시간이 주도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후보들 다 닫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제가 속기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 사과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그 내용, 홈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아니, 사과해 주십시오. 그때 좀 잘못 지적하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지침 보고 지적했습니다. 지침. 아니 그게 지침이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아니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지침 보면 출마자들 다 저는 그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앙 선관위가 도청에 시달한 지자체 홈페이지 운영 선거관리 규제 지침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른 도지사들은 모두 홈페이지를 닫았는데 저만 혼자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선거에 이번 선거에 관련되지 않은 신분들은 있다 그랬습니다, 그날도. 네. 하여튼 좀 사실에 관해서 자꾸 이렇게 좀, 인정하지를 않으시고, 근거에 입각하지 않고 비난을 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좀 공직자의 비난이 아니라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로서는 좀 제가 좀 어긋난다고 봅니다. 네.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고 계시는 게 제가 무슨 논문을 표절했다고 네.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일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공당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가지고 성명을 내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저희들 얘기는 지금도 아닙니다. 그 내용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제가 표절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저기 저희들이 한 거 뭐 내용을 모르고 보기만 했습니다. 아, 성명 내시지 않았습니까? 아, 그 내용을 보고 그게 맞다면은
기사국 한 거 아니냐. 확인하고 성명을 내셔야. 아니, 그 내용,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한번 성명을 냈었죠. 그래서 사실만 보도했지. 아주 심각한 명예훼손된 일인데, 그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낸 그 자료를 가지고 저를 비난하는 성명을 공당에서 내신 거예요. 비난이 그래서. 아니라 그 사실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정말 이런 토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최영지 후보의 논문 저희가 구해봤습니다. 92년도 선배 공무원의 논문과 93년에 내신 후보님의 논문이 똑같다. 이미 일부 저희가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갖고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이름 세 자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아, 그렇진 않습니다. 바로 20년이 넘었죠. 이제는 시간 따지면. 그런데 지금 그 기준으로 볼 때 제가 분명히 도민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준으로 볼 때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과합니다. 그 부분은 명백히. 그리고 후보로서 도민들에게 그걸로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사과를 드리면서 지금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그 당시 잘못이 그 당시는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죠. 제 논문은 그거보다 훨씬 앞에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표절한 건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저는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대학교에다가 진실 검증을 해달라고 냈습니다. 만약에 제가 표절했으면 아니, 도지사직 사퇴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표절이 아니고 저는, 완전히 복사하신 겁니다. 쪽짝 찍기라고 저 표현이 나온 거 저도 가져왔어요.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 지금 완전히 똑같다는 저는, 건 인정하시죠? 예? 똑같다는 건 인정하시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똑같아요? 아주 조금 다릅니까? 아, 다르죠. 얼만큼 다릅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리죠. 그때 당시 저도 주경야도 가정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학문적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배움으로 접근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그 논문에 어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사실은 그때 못한 게 불찰입니다. 지금 이런데 그러시면 그래서, 저를 비난하지 말지. 아, 비난 안 합니다. 성명까지 내서 비난을 먼저 시작하시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게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내놓으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저 논문에 관해서 만약 강원대학에서 강원대 연구위원회에서 뭐 어떤 결정을 한다면 저 따를 겁니다. 취소하면 취소할 거예요. 지난번에 문대성 국회의원이 네. 논문 표절에서 탈당했던 거 아시죠? 압니다. 네.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것도 아시죠? 심하고 안 하고는 제가 학교에서 판단할 문제고. 아니, 이거는 판단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저 우리 학교입니다. 초등학생이 봐도 아는 거면 뭐 판단하고 안 보고 진실검증위원회 볼 게 아니고 대학의 연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문제지 똑같습니다. 네. 후보께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 결정은 대학에서 결정해 줄 겁니다. 그럼 저는 그게 따를 거예요. 그리고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열띤 토론이지만 조금 거칠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다시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고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문제를 지적해 주실지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12개월까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간은 11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확대 유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 확대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노인 인구로 유입되게 되면 많은 인구가 이제 노인 인구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노인 자원봉사자가 더 많이 활성화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모습들을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대책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고령화 대책과 노인복지에 관한 의견이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의 고령화율은 지난해 말 16.4%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강원도 내 노인의 10.3%가 아파도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며 43.6%는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곤란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고령화 대책과 노인복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최용식 부포부터 답변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노인 고령화 문제는 사실은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는 복지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큰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젠 노인정이 아닙니다. 경로당이 아닙니다. 하나의 생활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화 문제 어르신 복지 대책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제 부모님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더 외롭지 않고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9988 신나는 어르신 프로젝트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료 독감 예방 치료 접종은 보건소에서 동네 병 의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틀리 2차 시술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이 9천여 명 있습니다. 우리 동네. 에 대해서 매달 건강안전상황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적어도 생활에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수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부식비 지원을 확대 지원하면서 운영비를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제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최문성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강원도의 어르신들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셔서 지금 25만 명에 이르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겪는 네 가지 고통이 노인 사고라고 해서 네 가지 고통이 있는데 첫 번째가 경제난이고요.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역할 상실, 네 번째가 고독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고통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경제난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원하시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연 16,000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약에 어르신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강릉에 계신 어르신들이 여러 번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문제인데요. 이번에 공약에 들어있습니다. 건강카드 8만 원씩 들어있는 건강카드를 모든 어르신들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의 확대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으신데 이것도 상호부조형 복지, 그러니까 서로 어르신들끼리 서로 돌보는 복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독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도합숙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시는 이런 공동체도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2,700억에서 올해는 3,700억으로 어르신 관련 예산을 늘렸습니다. 내년에는 더 크게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승재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후보님 제 얘기 하기 전에 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도 두 후보님 토론에 맞게끔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령화 대책 얘기하려니 노인들 속인 기초노령연금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기초노령연금 모든 노인들에게 꼭 20만 원 지급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우리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대선 때 노인분들 표 얻으려고 기초노령연금 공약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참 노인들 속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입니다. 노인분들 위한 주치제도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두 후보님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노인들 찾아가는 노인 의료 서비스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 찾아가는 서비스 하기 위해서 일개 읍면마다 보건소 더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 지역의 병원들과 협력하여 방문하는 노인 주치제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들께 무상 틀니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무상, 2종은 15% 부담부터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두 후보 말씀하셨듯이 노인 일자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의 풍부한 사회 경력과 직업 능력을 활용해서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노인 일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공통 질문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알펜시아 리조트 부채와 관련해서 한 달에 1억 원 가까운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조 9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로선 큰 부담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알펜시아 부채 해결을 위해 2,700억 원 규모의 알펜시아 스포츠 지구 매입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부정적 입장입니다. 이외 현재까지 알펜시아 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최문순 후보부터 답변 바랍니다. 네, 우선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데 판다는 거죠. 이 매각에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림픽을 치러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신뢰할 만한 기업이나 투자자가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걸 매각을 했는데 시세 차익을 남기고 다른 데 되판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기업이나 투자자가 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제값을 받아야 된다. 그 사이에도 좀 이게 좀 부실하니까 싸게 살라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값을 받고 팔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매각이 되려면 적자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고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 조금이나마 흑자 상태를 만들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4억 원의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났습니다.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살 수 있는 정상적인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키 점프대를 비롯해서 올림픽을 치를 시설은 정부에서 좀 매입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2,711억 원입니다. 이렇게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매입해 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재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펜시아 부채 해결 방안에 있어 강원도민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상응한 책임 물어야 됩니다. 경기도 용인시 주민들은 경전철 사업으로 시에 엄청난 재정 손실을 입힌 전현직 시장들을 상대로 1조 127억 원의 주민소송 진행 중입니다. 부산 김해 시민들도 소송단을 꾸려 경전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냈습니다. 강원도민들에게 알펜시아 엄청난 고통 주고 있는 김진선 전 도지사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최영재 후보에게 주민소송 등 법적 책임 물어야 됩니다. 또한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관련 투명한 정보 공개 해야 합니다. 저는 최문순 최영재 후보와는 좀 다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과 스포츠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축구클럽 FC 바르셀로나 아실 겁니다. 지역협동조합인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매출액 규모가 무려 한해 20조, 순이익이 한해 1,70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 매입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정부에서 재정적자 감수하고 매입하겠는지 의문입니다. 민간 분양 활성화하겠다고 하지만 고가의 빌라 분양 과연 되겠는가 의문입니다. 저는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알펜시아를 도민들이 출자해 만드는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으로 매입하여 공익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용지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알펜시아 문제 해결에는 지혜와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기장 시설인 스포츠파크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매듭 짓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효과를 극대화해서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분양률도 높이면서 투자 유치 방안, 매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문제가 되는 알펜시아 부채를 일반채에서 지방 특수채로 전환하면은 이자 부담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특히 알펜시아를 바라보는 인식과 시각 바꿔야 됩니다. 명품 리조트로서의 어떤 가치를 우리 스스로 찾을 때 알펜시아 부채 해결 방법 있습니다. 늘 애물단체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명품으로 만들 때 얼마든지 부채 해결 방법 나옵니다. 저는 알펜시아 부채 해결 방법, 새로운 접근 방법 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되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거 해결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아직도 못다한 말들이 많으시죠? 아쉽지만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마지막 마무리 연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못다한 정견이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통합진보당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무상급식 우리 국민들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로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최초로 주장한 정당이 통합진보당의 전신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지금 농민들 다 받고 있는 밥직불금 제도, 통합진보당 전북 5미 의원이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시기 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은 중소상공인 보호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재정 운동은 반값 등록금 운동의 원조였습니다. 최근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제를 만든 주역도 통합진보당 경기도의원입니다. 이처럼 통합진보당 오직 노동자 농민 서민의 편에 서서 일해왔습니다. 아마 통합진보당이 20석 근내 교섭단체만 되었어도 우리 사회 확 바뀌었을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어땠습니까? 제대로 정권에 맞서 싸운 야당 통합진보당밖에 더 있습니까?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뭐하고 있습니까? 야당이 야성이 없으니 관제야당이라 비판받고 있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6월 4일 진짜 야당 통합진보당 선택해 주십시오.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있는 곳 정당투표 모두 3번 찍어주십시오. 무능독재 박근혜 정부 정권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최홍주 후보 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늦은 밤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몇 번의 토론 동안 도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지 못할 얘기들도 오갔을 겁니다. 폐광지역 경제 살리기에 오뚜 리조트 지원한 것이 잘못입니까? 향토기업인 강원랜드 3,000명 지원 복지 수준 높인 거 잘못입니까? 이것 가지고 제 잘못이라고 호도하는 후보들을 보면서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강원 발전을 이끌 분들이신지 안타깝습니다. 저 최영집 강원 발전과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또 도민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이제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년이 100년 강원을 위한 운명의 4년입니다. 벼슬까지 강원도인 사람, 저 최영집 우리 강원도도 한번 당당하게 잘 살아보세요. 제가 꾼 꿈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3대가 잘 사는 강원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일자리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통일 강원 시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전 국민의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힘 있는 도지사, 일할 줄 아는 도지사, 최영집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최문순 후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마지막 토론에 잘 보셨습니까? 마음의 결정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선택 부탁드립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사전투표, 내일과 모레, 지금 자정을 넘겼으니까 아마 오늘과 내일이군요.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 꼭 부탁드립니다. 어디든지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원주 무실동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은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그 힘으로 도정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의 아픔 그리고 여러 사건 사고 속에서 선거도 우리 마음도 많이 위축이 돼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에는 23명의 강원도 출신 자녀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중에 6명은 아직도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위로를 표합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강원도민들 잘 챙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강원도의 모든 권력은 강원도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강원도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권력자입니다. 제가 가장 강한 도지사입니다. 도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또 장시간 토론에 임해 주신
후보자들께 감사드립니다. 투표일까지는 6일이 남았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각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을 꼼꼼히 비교평가하시어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전 6시부터는 6월 4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신분증을 가지시고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가면은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강원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